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어젯밤 불이 나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지역 가용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해가스와 불꽃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퍼지면서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근처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고 KTX 상하행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으며 꽃샘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 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착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